자, 이번 시간부터는 강론, 지방세, 취득세 파트를 들어가네요. 자,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합쳐서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 옛날에 취득세잖아요. 몇 프로다? 표준세율이 2%. 옛날에 등록세죠? 원인을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내네요.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취득세 2%,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꼭 기억해야 돼요. 자, 440쪽. 자,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어떻게 한다? 소재지관을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지방세며 보통세. 그리고 2번 취득세는 거래된 계마다 과세되는 물세, 물건 보고 과세하죠? 거래세, 유통세, 행위세. 그래서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므로 재산의 증가가 되죠? 재산의 증가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보겠다. 담세력. 응능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다. 세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능력으로 보고 과세하는 게 응능과세. 그럼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게 뭡니까? 미래의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응익과세. 재산세, 종부세 지문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서는 세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응능과세입니다. 그리고 종가세며 세율은 물세니까 물건을 보고 과세하니까 일정하게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안 써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실질주의야. 그리고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만 합니다. 이해를 안 하고 등기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죠. 등기할 때 과세되는 세금을 형식주의라 그래요. 이렇게 등기만 할 때도 취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한쪽만 과세하는 거를 특례세율이라 그래요. 표준세율의 2%를 빼고 등기할 때 낸다. 형식주의. 이런 거를 우리는 한쪽만 과세하는 거 또는 2%만 과세하고 등기는 과세하는 거안 하는 거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특례세율. 둘다 과세하는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표준세율. 둘다 과세하면 표준세율. 이렇게 한쪽만 과세하는 거는 특례세율이라 그래요. 뒤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5번.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자, 그 다음 대표예제. 맞는 것. 1번. 취득세 납세 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벌써 틀렸네.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종부세 지문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 2번도 틀렸죠? 양도인은 양도세 지문이죠? 취득세는 양수인에게 과세한다.
그리고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광도세, 줄여서 도세. 부세는 재산세 또는 등록면허세 지문이에요. 특광도세, 줄여서 도세. 그 다음 4번은 뭐다? 틀렸네. 소유가 아니라 취득이죠. 소유예가 아니라 취득에 대해서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14개. 항공기 등등등. 자, 그 다음 5번은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유통됐죠? 담세력.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응능과세.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세부담 능력. 자, 그 다음 취득의 구분. 그래도 취득세를 알 때는 취득의 구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빡세요. 자, 취득은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나눈다. 자, 사실상 취득이 뭐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무슨 세율로 과세하겠다? 원칙이 표준세율. 그다음 무슨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죠?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 이런 거를 특례세율이라 그래. 2%만 과세하고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주 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2%만 과세합니다. 왜 등기는 과세 안 해?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는 과세를 안 해요. 옛날에 취득세 2%.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은 다시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취득.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 다시 승계는 뭐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래서 결국 취득의 종류는 몇 개다? 네 가지네요.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최초로 취득합니다. 그 다음 간주 취득,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이유는 취득일이 달라. 두 번째도 뭐가 달라? 세율이 달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거두 개. 취득일이 달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 그럼 세율이잖아. 무슨 세율? 표준세율.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이쪽은 간주취득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 2%.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 세율. 자, 그럼 유상이 뭐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왜 유상이에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 법인이 뭐를 받는 거예요?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했죠?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이건 법인 입장이에요. 법인이 뭐다?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라고요. 주식이란 대가, 유상. 무상은 증여상속 기부.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 간척. 건물은 신재축. 선박은 건조, 제조, 조립. 이런 게 최초의 취득이죠? 시효 취득. 그 다음 다 이런 거 간주 취득은 포인트가 뭐다? 증가한 가액. 그 다음 건축물을 개수해서 증가한 가액. 차량 종류 등을 종류 변경해서 증가한 가액, 즉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 부분은 과세를 안 한다. 자, 그다음 과점주주는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2%.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설립시.
설립시는 원시 취득이죠.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제외,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럼 과점주주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설립일 이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 설립시는 제외, 50% 초과.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비상장 법인 B. 자, 문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기억,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했네. 가액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취득으로 본다. 감소되면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전했잖아. 자, 이전 내는데 뭐다?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등기만 하는 거 취득세 과세합니다. 어떻게 과세할까요? 등기만 하는 거는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이 표준세율에서 뭐다? 2% 빼고 등기만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니은은 중요한 거예요. 가액이 초과 안 됐어. 그럼 취득은 아니야. 등기는 다시 해야 돼.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럴 때 세율을 몇 프로로 과세한다? 표준 세율에서 2%를, 이거 2%잖아.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즉, 등기만. 자, 그 다음,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 안 했잖아. 소유권이죠?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등기를 합쳐서 표준 세율로 과세한다. 자, 다음 공유수매를 매립한 척하면 원시죠? 과세하죠. 무슨 세율로? 표준 세율로 2.8% 과세합니다. 다 과세네. 그럼 니은 조심해야 돼요. 가액이 초과 안 되면 어떻게 한다? 2%는 과세를 안 하고 이전했다고 등기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세율로?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만 과세를 합니다. 답은 5번이네요. 다 과세네. 자, 그다음 과세대상. 자, 취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열거된 게몇 개? 14개. 14개 꼭 정리해야 돼요.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뭘로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죠. 건축법상 건축물. 그 다음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 다음 건물에 딸린,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 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것. 회사에서 만드는 것. 다섯 개.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여덟 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 다섯 개. 골, 콘, 종, 승, 요, 요트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없어요. 임차권 없어요. 저당권 없어요. 열거된 거 14개. 14개를 3개로 줄였어요. 부동산. 준부동산 5개. 각종 권리 8개. 그리고 밑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원시는 과세를 안 해. 회사는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원시는 과세를 안 해요, 회사는. 그래서 용익물권, 이런 건 소유권이 아니죠? 임차권, 이런 것도 취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열거된 거 반드시 14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밑에. 취득세, 과세 객체, 목적물. 아닌 것.
토지건축물은 부동산, O, 임차권은 X. 임차권은 뭐다?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회원권 열거됐잖아. 토지 열거됐죠. 광업권 O.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과 오른쪽은 이제 피과세, 취득세, 비과세네요, 비과세. 자, 1.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등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항상 출제되는 것은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 누가?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당연히 뭐 한다? 부과한다. 그 다음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채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기부할 거니까. 다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기부를 안 해. 기역.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리죠? 조건이 변경된 부동산은 부과합니다. 그 다음, 니은. 국가 등에 귀속을 시키는데 반대급부를 요구해. 그럼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결론이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부과한다.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 수탁자, 위탁자, 비과세. 그 다음, 4번은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죠?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잖아, 다시. 법률에 따른 거니까 비과세. 그 다음, 5번. 임시건축물 비과세. 단, 임시건축물이라도 사치, 제외. 사치는 제외란 얘기는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아, 사치를 비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 다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몇 프로로 과세할까요? 특례세율 2%. 등기는 과세 안 한다고요. 왜?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임시는. 그런데 이거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그러나 사치는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일명 공동주택의 개구, 개구멍 9억이야 비과세. 중요한 거는 과로, 대수선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상속개시 이전에, 이전. 어쩌고 저쩌고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당연히 비과세. 그래서 1번이 개정법이죠, 밑에. 그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비과세인데, 이번에 시행령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 차량 초과로. 차량 초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뭐를 해서 폐차. 그럼 폐차하면 과세합니다. 그럼 폐차하면 몇 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하라. 미출고 3개월. 그러면 비과세. 3개월이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 2번. 신탁재산의 취득 중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합니다. 어떤 것만 과세를 안 한다? 위에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러나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명의신탁 부과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다. 자, 넘어가 볼까요? 444쪽. 1번. 기부채납 부동산은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럼 어떨 때는 과세예요?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과세합니다. 이런 경우 아닌 거는 비과세. 2번. 법률이잖아. 환매권 행사 비과세입니다.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입니다.
자, 주택법. 공동주택 9억 이하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임시건축물 비과세잖아. 근데 고급 오락장 사치가 되면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네요. 정답이 5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 풀더라도 반드시 대표예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납세해보자.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들어가네요. 자, 나왔잖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매수자, 양수인. 그 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죠? 그럼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잖아.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취득세 2% 과세해야죠. 누구에게?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자, 나왔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누구 거야? 조합원용.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조합원이 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그 누가 내? 이거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 그 다음 상속받으면 누가 내? 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하면 큰일 나요. 각자. 그리고 각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다? 연대. 그 다음 외국인 소유. 대여할 목적. 직접 사용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그 다음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을 대여하면 원래 주인 누구다? 대여업자가 내는 거고. 그리고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 지입 차량이죠? 역시 취득세 누가 내야 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원래 차량을 취득한 자가 낸다고요. 자, 그 다음. 과점주주가 되면은 누가 내야 돼? 과점주주. 그럼 1번. 과점주주는 비상장 회사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럼 과점주가 되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50% 초과 따질 때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도 포함해서 50%를 따져요. 포함.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번. 설립시는 과세 안 하죠? 보지 아니한다. 그럼 어떨 때 과세해요? 설립일 이후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다음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증자에서 취득해서 50%가 넘어가면 과세합니다. 그래서 감자. 감자는 과세 안 한다고요. 자본금을 줄이면서 내 지분이 올라갈 수 있어. 감자가 아니라 자본금을 늘리면서. 그래서 설립이나 감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특수관계인끼리 여러 명이 취득했을 때 항상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그럼 출제가 되는 거는 다음 장입니다. 취득의 유형. 다음 장이라고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암기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이전이라. 가족 간의 이전이라고요. 그럼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해. 무상.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입증하죠? 대가 지급을 증명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가나다라는 대가를 증명하거나 입증되는 거래입니다. 이럴 때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러나 1번, 2번, 3번, 4번 가나다라는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 등기등록을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잖아.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유상, 공매, 파산, 선고 다 대가 지급되는 거예요. 쭉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또 나왔네요. 부담부 증여. 증여를 5억짜리 하는데 부담을 주면서 이 건물에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를 합니다. 즉, 채무죠? 채무를 뭐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2억. 그럼 5억짜리 받았잖아요. 그럼 5억이 분산되죠?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뭘로 간다? 유상. 나머지는 3억이죠? 증여.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 인수했잖아. 인수했다는 얘기는 갚아야죠. 즉, 5억짜리를 2억 주고 산 겁니다. 유상.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3억은 공짜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번 옆에 적으라고요. 나머지 또는 제외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서 채무는 유상, 그럼 나머지는 증여. 왜 이렇게 구분해요? 왜 이렇게 취득세는 구분하나요? 세율이 달라. 증여세율 다르고 유상세율 다르죠? 이 얘기는 취득세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네요. 그럼 위에는 뭐다? 1번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야. 그럼 이거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가 일어났죠? 그럼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으니까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의제. 그럼 똑같잖아. 이거를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뀌죠? 즉, 위로 올라간다고요. 증여 의제. 꼭대기,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단,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1번, 2번 정리 잘해야 돼요. 가족이 아닌 자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가족이 등장했다. 전체 증여. 입증 증명하면 유상, 증여 의제. 위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상속계시요. 상속계시요. 상속재산에 대해. 그럼 등기등록 명의 개서 등이 됐어. 그럼 취득세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상속에 대한 세율로. 그래서 각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됐다. 그럼 취득세 납부했죠? 상속세율로. 그 후,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오른쪽, 감소한 상속위로부터
징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돌아가십니다. 피상속인. 그럼 상속인이 있겠죠? 갑돌이도 받고 을돌이도 받고 병돌이도 상속을 받아요. 받는다고요. 받죠? 그래서 뭐가 됐어? 등기등록을 마쳤어. 그럼 취득세 다 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취득 등기등록이 끝났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럼 이거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 상속에 대한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자, 근데 을이 자기 지분을 이제 등기 맡았다. 자기 지분을 일부를 줘, 20억. 일부를 을에게 이전시켜. 그러면 이에는 감소되고 이에는 증가됐죠? 그럼 20억은 공짜로 준 걸로 봐. 20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라고요.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증여. 자, 등기 막 근데 자, 밑에가 뭐다? 자, 밑에 다만 다음 어느 안에 대한 거는 그러지 않아. 이거 취득으로 안 봐. 증여로 안 본다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세가 없어. 왜? 앞에서 상속에 관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자, 1번은 언제 분할했어? 신고 기한 이내. 이내 분할하고 등기를 마쳤어. 그럼 이거는 뭐다? 취득으로 안 본다. 취득세가 없어. 그럼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상속 회복. 회복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취득으로 안 봐. 또는 3번도 뭐다? 채권자 대유권 행사에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뭐다? 대유권 행사에서 이전받았다. 이것도 뭐다? 취득으로 안 본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자, 원칙은 뭐다? 원칙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잖아. 넘어갔을 때는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답이죠? 근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뜻이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즉,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냈기 때문에. 신고기한 안에 분할해서 등기를 마치거나 상속 회복 청구에 의해서 뭐다? 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그 다음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협의 분할 냈을 때는 1번, 2번,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증여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고로 상속으로 봐서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없다.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세금 냈기 때문에 그 얘기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나오면 시험은 어떻게 나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땡.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앞에서 상속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대표 예제를 여러분들이 차분히 잘 풀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왜 같이 풀면 안 돼요? 같이 풀면요. 같이 풀 때는 아는 것처럼 보여. 하루 지나면 또 까먹어. 그래서 딱 이런 설명 했잖아. 요약. 그 설명 내용 걸 갖고 답을 가리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는다.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 다음 448점. 자, 과점주주네. 자, 과점주주는 용어만 알아요. 최초 과점주주는 최초잖아.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합니다. 그 이미 과점주주는 앞에서 취득세 냈죠? 이미 과점주주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된 지분 비율.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러면 앞에서 취득세 냈으니까 증가된 지분 비율. 그래서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 왜 모두야? 한 번도 안 냈으니까. 이미 과점주주나 재차 다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한번 냈죠? 증가분만 과세한다. 자, 그리고 밑에 재차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과점주주 상호간이죠? 주식이 이전돼서나 과점주주 집단의 포인트가 뭐다? 총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없으니까 뭐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앞에서 한번 냈으니까. 그러나 지분 총 비율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없는 경우. 계산은 하지 마세요. 그죠? 자, 그 다음, 대위등기. 대위등기가 뭐예요?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미등기 건물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신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럼 채권자는 신청자야. 법상 납세무자는 세 글자로 뭐다? 채무자.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미등기 건물 소유자. 그래서 1번만 알면 된다고요.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서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납세무자는 갑. 세 글자로 채무자, 길게 미등기 건물 소유자, 짧게 보존등기자. 그래서 2번도 대위등기야, 보존등기자. 자, 다음 기타. 기타.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지목을 사실상 변경합니다. 사실상 지목을 변경해. 그럼 기역, 건축물이 있는 토지야. 있는 토지에 뭐를 한 거야? 정원 및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했다. 그럼 정원 등을 조성했죠? 그럼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보고, 그 다음 니은은 뭐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즉 뭐를 한 거야? 정원. 정원을 조성했잖아. 그럼 이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죠? 근데 포인트가 뭐다? 위탁자 지위이자. 위탁자가 지위를 넘겼어. 그럼 이거는 새로운 위탁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본다. 과세합니다. 자,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양도담보계약 해지가 됐다. 명의신탁 해지가 되면 소유권 환원이죠? 이때도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있다. 양도담보 하지 말아라. 명의신탁 하지 말아라. 해지시켜서 소유권이 넘어오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있다, 없다, 있다. 자, 대표예제. 과점주주.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박스 설립 시 과세 안 하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니은 포인트가 뭐다? 최초 과점주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 디귿 임의 과점주주. 앞에서 세금 한번 냈죠? 그럼 어떨 때만 내? 증가분만. 증가된 경우만. 그래서 증가됐네. 과세. 그 다음, 과점주주가 집단 내부, 과점주주 상호 간에 이전했겠죠? 포인트는 총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 그럼 과세를 안 하는 거는 기역과 뭐다? 리을. 두 개네요.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까지 끝났네요. 자, 잠시 쉬었다 이제 취득 시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